현충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라를 지키고 돌아가신 군인분들을 위한 국립묘지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현충원은 그러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현충원. 현충원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국립묘지로만 알기에는 아쉽다. 현충원에는 국립묘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의 모든 것이 푸릇한 잔디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맞게 울창한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현충원 안에는 산책로가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로 그 길이 아름답다.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책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현충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현충원은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신 군인분들과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박정희 대통령, 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 등 비록 돌아가셨지만 역사책에서만 보던 분들을 실제로 접하고 선별해 드릴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현충원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이유는 바로 현충원 곳곳에 세워진 동상들과 연못, 탑 등에 있는 것 같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것은 건물이나 탑 등의 벽에 조각되어 있던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섬세하고 아름다워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이다. 우리에게 현충원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들로 인식되지만 지금도 군인분들과 같이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현충원은 우리에게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충원. 그렇게 불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을까?